그렇다면 검율리 마을엔 어떤 지명들이 있을까요? 검율리엔 두 개의 중심 부락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곳입니다. 어르신, 여기 검율리가 마을이 생각보다 커 보여요. 여기 어르신 댁은 어디예요? 저 바로 이 집. 이 집이요? 네, 여기 여기가 동네 이름이 있어요? 여기는 응달마리라고 그래요. 응달마리요? 네. 아니, 제가 볼 때는 해가 엄청 잘 들 것 같은데. 겨울이면 10시 가까이 돼 해가 들어. 아, 저 산 때문에 그런가요? 산 그림자가 드리워져 한자로는 음촌이라고도 불리는 응달말. 그러니까 적은 데서 근저다 보면 네. 이 양반 사는 저기서 넣으면 여기는 눈이 오면 하얗고 적은 데는 다 저렇게 약 그래서 저기는 양진말이라고 여기는 응달말이라고. 그러니까 어르신은 응담에 사시고 어르신 저기 사시는 데는 양진말이라고. 양진말. 다른 이름은 또 없어요? 당뿌리라고 해요. 당뿌리. 당뿌리요? 옛날에 저기 동산에 네네. 사랑당이 있어요. 사랑당이 있어요. 사랑당. 아~ 그래서 당뿌리. 지금은 다 산이 깎였지만은 당이 있다 그래갖고 옛날에는 다 능선이 쫙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산에. 그럼 왜 깎였어요? 도로가 났어요? 개발하는 바람에 다 깎인 거예요. 정확히는 선왕당이 있는 고개 끝 지역을 말하는데요. 한자로는 당녹이라고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행정구역 통폐합을 하면서 응달마을과 당녹을 합쳐 검율리라고 했는데요. 이전엔 버들 유자를 써서 검율리, 송율리라고 했다가 어쩐 일인지 이때부터 검율리라고 했죠. 검율은 조선시대 재판 업무를 담당했던 관직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검율리 마을을 상징하는 것은 마을 중심부의 작은 산입니다. 어르신, 여기 마을에서 저 산이 되게 뭔가 돋보이고 있는데 산 이름이 있어요? 아, 오성산이라고 그러고 저건 큰 오성산, 저건 작은 오성산. 아, 산이 두 개가? 두 개가. 이름이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옛날에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듣기로는 다섯 가지 소리가 난다고. 아. 그리고 또 그 조선시대인가 뭐 그때부터 뭐 유명한 장군이 뭐 활용을 했다 뭐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자세한 건 뭐 그러죠. 그러니까 좀 특별한 산이네요, 저 산이. 그렇다고 봐야죠. 과연 그 장군은 누굴까요? 조선시대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던 이괄. 홍천에는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괄은 식사 때가 되면 한양에 가서 좋은 반찬거리를 사오곤 했습니다. 한양까지 가려면 몇 날 며칠을 걸어야 했지만 갓을 쓰고 갓끈을 매면서 집을 나선 그는 갓끈을 다 맬 때쯤이면 한양에 도착할 정도로 특출난 인물이었죠. 그래서인지 이곳에는 그에 관한 또 다른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스한 햇빛이 내리쬐던 어느 날 오성산 위에 10명이 앉을 수 있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이괄은 본초와 첩을 데리고 바위 위에서 종종 함께 놀았습니다. 야, 오늘따라 술 맛이 좋구나. 첩을 번쩍 안아 들어올린 이괄, 그녀를 허공에 던졌죠. 그러더니 술을 한잔 마시고는 여유롭게 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첩을 또 안아들어서 바위 아래에 던져놓고는 바람보다도 빠르게 뛰어내려가서 떨어지는 첩을 받았습니다. 웃을 듯 말 듯한 표정으로 이 모습을 보던 이괄의 처 갑자기 환한 웃음을 보였지요. 어머머머,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이번에는 술을 두 잔 마시고 받아보시겠어요? 그 정도쯤은 손쉽게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첩을 안아들었고 허공에 아주 높이 던진 다음 술 한 잔 마셨습니다. 이윽고 두 번째 잔에 입을 대고 마시는 순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첩이 그만 바위 아래 늪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이괄은 급히 바위 아래를 내려다봤지만 워낙 깊어서 그녀의 흔적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지요. 처의 꾀임에 빠지게 된 이괄은 애통해하며 첩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첩이 빠진 늪을 이괄 이소라고 부르고 이괄의 원통함이 맺힌 바위를 이괄 바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뿌리 동쪽 226m 오성산 자락에 위치한 이괄바위. 그 바위 아래 덕지천 가운데가 이괄이소. 과거엔 깊이가 7m에 이를 정도로 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괄의 누이는 오성산 사이에 밧줄을 메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장을 떠다 먹었다고도 합니다. 밧줄을 메면서 흥천에서 서울을 다녀오고 또 첩을 던져서 내려서 이렇게 받고 이런 것은 사실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그리고 특히 이괄이라는 사람이 역적임에도 이렇게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야기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